경희대학교의 원정 경기, 목포대학교의 홈 경기를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전 센터 이창준 선수가 들어오고, 자 리베로 김상민 선수가 우선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이승호 선수, 엄윤식 선수, 그리고 김정호 선수, 이현우 선수까지 모습을 드러내 있는 경희대학교 선수들. 2cm에 올해 2학년에 진학한 선수. 자 선취점의 기회가 왔죠. 지난해 말에는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저녁 9시 뉴스죠. 9시 뉴스에도 등장을 하기도 했더군요. 백어택 여기서. 김주원의 세팅. 랩트에서 득점. 강성래 서브가 있었고 시간차. 다시 한번 세터 이승우. 자 이번 세팅 방향은 오른쪽이었습니다. 박윤의 득점. 여기서 에이스 김정호의 서브가 리시브가 됐고, 이창진 세팅 오른쪽에서 알렉스의 득점. 아 이번에는 완급 조절을 확실하게 했어요. 이창준이 세팅을 했고 일단 넘깁니다만, 이창준의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서 센스 있는 공격이 하나 나왔네요. 라이트 포지션 이제 김정호 선수의 자리를 양보를 해준 거죠. 이번 라운드는 어떻게 갈지. 1이 됐어요. 서브에 있습니다. 지금 서브도 좋았죠. 이승호의 세팅 방향 정면에서 왼쪽 김정호의 득점. 경희대학교 센터라인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세팅 방향 좋았군요. 이번의 공격은 제대로 성공시켰습니다. 자 왼손 가볍게 밀어 넘겼고 김주원의 속공 넘겨야죠. 방향이 레프트에서 김종우가 방향 조절을 해봤고 김동민 다시 한번 빙고간 서브. 이승호의 세팅 이번 리시브 좋았어요. 그리고 공격 마무리 박윤의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어요. 김주원이 이걸 또 살려냅니다. 공격 기회 라이트에서 알렉스 들어왔네요. 6개의 득점 그리고 성공률 83%. 본인의 첫 번째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블로킹 하나와 서브 에이스가 하나 있었던 엄윤식입니다. 라이트에서의 공격 또한 일관했던 이창진과 손주형. 8-3 5점 차. 아, 알렉스의 서브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백어택 이걸 막아내네요. 알렉스 강한 서브. 오이근의 세팅 랩트에서. 아 박윤의 리시브가 좀 흔들렸어요. 유명 뒤쪽에서 올렸고 랩트에서 김동민의 공격 일단 당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살려냈죠. 일단 넘어왔습니다. 목포대학교 오이근의 세팅 시간차 김동민 넘겨야죠. 넘겨야 됩니다. 알렉스가 일단 넘겼고 다시 한번 오이근의 세팅 방향 후위에서 속공하지만 다시 한번 이창진의 서브. 김상민이 잘 받아냈고 박윤이 전방으로 전달했고 손주영이 비춰졌습니다만 박윤의 강한 서브를 막아내지 못했어요. 받아내기 힘들 정도로 강하고. 이창진의 리시브가 좀 길었어요. 알렉스 이어서 레프트 김정호. 류명호가 살려냅니다. 후위에서 김동민 철회기 득점. 오이근의 서브 세팅 방향 라이트에서 알렉스. 오이근 레프트에서 박윤이군요. 아 여기서 이 후위에서의 알렉스 라이트 공격 대단합니다. 이창진의 리시브. 자 랩테스 김정호 그렇죠. 확률이 높은 쪽을 택했습니다. 끊어서 넘긴 공 랩테스 류명호. 이창진이 다시 한번 리시브 방향 김정호 쪽인데 이걸 일단 살려냈어요. 오익은 랩트 류명호 서브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죠. 강하게 일단 네트 맞고 넘어온 공 이승호의 세팅 랩테스 알렉스군요. 알렉스가 또 랩트에서 공격에 성공합니다. 류명호 아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역시 생각이 많았습니다.
김동민의 서브로 3세트 시작됩니다. 세팅 방향 좋았군요. 지난 경기는 이성찬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라이트에서 알렉스. 아 여기서 자 지난 경기 조선대학교에게는 김주원이 있을 때 파이프 공격 등으로 재미를 봤던 목포대학교인데 아, 조금은 아, 수비에서 그렇죠 해내면 되겠습니다. 단조로운 공격이 이어질 때 레프트 박윤 그렇죠 박윤이 또 라이트가 아닌 레프트에서 강한 서브 아 이게 수비가 됐어요. 넘기지 못했네요. 강한 서브 1위군요. 서브에이스 류명호 동점을 달리고 있는 목포대학교 류명호의 서브. 이승호 이어서 김정호 아 여기서 이 속공이 또다시 포메이션에서 지금 알렉스가 굉장히 앞으로 나가 있어요. 라이트로 위치를 변경한 알렉스 일단 그대로 넘깁니다. 이창진이 그대로 넘겼고 블락 라인이 있었어요. 살려내면서 레프트 김동민 자 지금 어떤가요?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천혜기가 인정이 되는군요. 오늘 경기 처음으로 리드를 가져오는 목포대학교 강한 서브 일단 이현우의 리시브가 됐고 알렉스의 라이트 공격 김주원의 서브가 네트 맞고 넘어왔고 이창진의 공격 힘이 제대로 실렸군요. 아 이번엔 서브가 일단 제대로 들어갔는데 라이트에서 박윤 역시 이창진에게는 수비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일킨 공격 세팅 그리고 라이트 알렉스 강하게 이승호의 플랫 서브 김주원 백어택 유병호 자 박윤도 강한 서브를 넣을 거예요. 그렇죠 이승호의 세팅 레프트에서 그렇죠 알렉스의 방향이 에이스 김정호의 서브 아 박윤의 리시브 좋았어요. 김주원 그리고 백어택 알렉 선수에게 뭔가 주문을 한 것 같군요. 이승호의 세팅 방향 레프트 이창진의 득점 이창준의 서브 아 이 리시브가 길게 뻗어나가고 마는군요. 리드가 다시 목포대학교에게 넘어옵니다. 이승호 이어서 라이트에서 알렉스의 공격이 불발됐습니다만 아직 살아있어요. 이창진 앵글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높은 타점 강하게 세팅 이승호 백어택 김정호 들어가네요. 항상 기압이 잔뜩 들어가 있는 김주원의 서브 자 방향이 이창진이었군요. 세트포인트 여기서 라이트 공격 아 아웃이군요.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자 류명호의 마지막 공격이 무산되면서 3세트 25-19 1세트 25-18보다 한 점 적은 점차 6점 차로 3세트 셧아웃 마무리시키는 경희대학교입니다.